팬사인에서 이상형을 발견했다. 와, 야 이거 와, 야 잠깐 이거 진짜 센데. 누구요? 조금 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야해. 그럼 이제 팬분들께서 팬사인 할 때 말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은데요. 네, 근데 대놓고 이렇게 막 말을 하진 않고. 그래도 이상형을 만났는데. 진짜 네가. 진짜 없다. 리오 씨가 딱 한 좋아하는 연예인.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라붐. 갑자기 라붐 선배님이 오셨어. 또 팬사인을 딱 오셨어. 일단 시간 돼요. 시간 돼요, 로. 아 오케이. 나 이거 지금 궁금한 멤버들 많을 것 같은데. 성격 사심방. 다들 조심스럽죠 이거. 현실은 만약에 팬사인에서 이상형을 만나면. 아 저는 팬분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. 멤버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공개. 오. 삼매 쓰면 남의 목소리. 와 진짜. 잠시만요. 카메라 끌게요. 매니저님 들으셨죠? 무서워. 아 진짜 이건 배신감인데. 아 이건 배신감이다 진짜. 아 게이머 실망이네요. 조금 먹어.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지. 진지해.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죠? 어떤 초능력을? 동각 권력이죠. 동각 권력. 근데 그런 초능력이 아니죠. 동각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초능력. 블리 씨는 뭐 만약에 동각 진짜 권력을 얻었어요. 진짜로 솔직하게 어떤 걸 하고 싶어요? 일단 동각 권력 여기 있어야 할까요? 야! 제가 예 세계 최고로 예 여기를 세계 최고로 그 동각 권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. 야! 첫 인상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른 멤버는 여유비 씨, 신 무대 어디 아 대이먼 아까 얼굴 때문에 상처 받았다고 얼굴 크다. 왜 대이먼 똑같아? Because it makes his face look small. 아 얼굴이 더 작아졌다. 어떤 개우리 때문에? 그 전에 그럼. 이번 콘서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보컬스. 역시 막내 팩이. 막내 팩이 너무 보기 좋아요. 보기 잘 보고 있어요. 앤드니. 아 친구. 아 비주얼. 역시 비주얼 앤서니를. 리아 헨슨. 아 정말 잘생겼다고. Number two, sweet. 아 좋아요. 너무 자신감 좋아요. Number three, 없어요. 저희 이때까지 바시티였고요. 저희 이번 유마 올리원 엄청 파워풀하고 아크로바틱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저희 12명의 군무 지켜봐 주시고 더더 발전하는 그룹 되겠습니다. 좋게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. 둘 셋, 브리건 바시티. 감사합니다.